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독일은 비가 새벽에 한 차례 쏟아진 후로 좀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은 뭐다? 바로 튀김이다. 오늘은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맛있는 튀김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먼저 가지를 저는 4개를 사와서 오늘 4개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요리는 깐풍 가지입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그냥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는 이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깐풍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원하시는 양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4개를 구매를 했어요. 한국 가지는 얇고 길쭉한데 독일 가지는 이렇게 통통하고 좀 짧아요. 좀 모양이 다른데 오늘 이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깐풍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반을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크기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크기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가지의 모양과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이렇게 썰어 두었고요. 고추도 미리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 주었어요. 고추는 매운 고추 쓰셔도 되고, 그냥 피망 색깔 좀 다양하게 쓰셔도 돼요. 저는 랩에서 파는 고추를 세 개를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밑간을 해줄 건데요. 소금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밑간을 해주시면 돼요. 소금간으로. 이렇게 잘 섞일 수 있게 잘한 5분 정도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고 5분 정도 놔두신 다음에 이제 전분가루를 입혀서 이제 튀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분가루에 간을 해놓은 가지를 넣고 봉지를 흔들어서 봉지를 잘 흔들어서 가지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대로 튀기셔도 되는데 저는 튀김옷을 따로 만들어서 입혀서 이렇게 튀겨줄 거예요.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튀김 옷을 입혀줄 튀김 반죽을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아까 묻혀놓은 전분가루에 묻혀놓은 가지를 여기다 넣고 이제 기름에다가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이런 까놀라유나 해바라기유 모두 다 가능해요. 올리브유는 안 되고요. 발화점이 낮아서.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기름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튀김용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죽은 튀김가루랑 또 전분가루를 같이 섞어서 했는데요. 튀김가루로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튀김가루가 없으시면 전분가루로 차가운 물과 섞어서 잘 개어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튀김가루 없으셔도 전분가루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율은 가루 1, 물 1, 이렇게 좀 묽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가지를 붙여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에 기름을 넣고 기름이 예열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넣어서 바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다 예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지를 넣고 맛있게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반죽은 찬물을 넣어 주었어요. 튀김 반죽에 찬물이나 얼음을 넣어 주시면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튀김을 하실 때 반죽 옷은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반죽을 묻혀서 골고루 노릇하게 튀겨주시면 돼요.
가지가 어느 정도 튀겨져 지지 않았을 때 젓가락으로 만지시게 되면 튀김옷이 벗겨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튀겨졌을 때 노릇하게 튀겨졌을 때 그때 위치를 바꿔주시면서 노릇하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아주 센 물에서 짧게 튀겨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최고 온도로 올리고 바싹 빨리 튀겨주었습니다. 튀김은 두번 튀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튀기셔도 아주 바싹해져요. 그래서 한 번만 튀겨서 이렇게 또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다 튀기고 나서 튀김 반죽이 남아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떠서 이렇게 가루처럼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기름을 빼서 냉동실에 얼려 놓으신 다음에 떡볶이 고명으로 올리셔도 좋고 우동 드실 때 우동 고명으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튀김을 하고 나서 반죽이 남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 튀김 반죽은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활용을 하셔서 또 맛있게 쓰시면 됩니다. 남은 반죽은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펴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튀기고 나서 부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모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튀겨주신 다음 기름기를 빼고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깐풍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맛술 3, 간장 3, 식초 3, 설탕 1,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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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스의 양은 튀김의 양을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맛술 3큰술. 저는 좀 양이 많아서 두 배로 해줄 거예요. 넣어주시고 간장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레몬즙을 넣어주시고 설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끄시고 튀겨놓은 가지를 버무려주면 됩니다. 고추는 바글바글 끓었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바글바글 끓어오르려고 할때 고추를 넣어주시면 돼요. 고추의 양도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팔팔 끓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가지를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맛있는 깐풍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이제 가지를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단맛과 신맛은 식초와 설탕을 넣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맛있는 깐풍 가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주 매콤하게 잘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흐리고 비 오고 좀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가지로 맛있는 깐풍 가지 어떠세요? 오늘도 슈퍼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